마치 우리를 시험하는 듯한 거친 카모테스 바다와의 첫 만남. 저희는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애써도 제자리만 맴도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류를 역행하는 대신 조류를 타고 이동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버디인 형섭의 손을 잡고 멤버들의 뒤를 따르려던 순간 저를 잡아준 종혁이 형 덕분에 급상승은 피할 수 있었지만 돌발 상황에 놀란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아서 결국 출수를 결정했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요? 조류가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들어갔으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저기까지 휩쓸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 이 생각을 했죠.